양 팀이 전부 지금 4라운드 아 4세트 성적이 좋아요. 지금 4라운드 현재. 3라운드에도 이 중복 여행지 선수는 4승 2패를 했거든요. 그래서 두 선수가 지금 4세트에만 지금 8승 2패. 예. 잘하고 있죠. 이충복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. 빨간 공이 네 막아버리네. 오늘 초보 공략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레폰 선수는 초구에 그걸 빠른 속도로 직접 노리다가 예. 두께가 잘못 맞아서 그 화를 당한 거죠. 그리고 3세트에선 강동궁 선수는 좀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서 네. 세트가 잘 풀렸고요. 이번에 뭐 충돌이 안 났어도 조금 짧게 빠져나가는 각도였고요. 아, 시작은. 아, 그러고 보니까 또 사제간에 또 이렇게 복식을 치게 되네요. 네, 너무 잘 들어갔어요, 비켓치기가. 복식에서는 16승 15패 네.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민혜 선수가 2세트에 구사했던 투뱅크와 흡사하는데 난이도도 높습니다, 이게 지금. 아,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. 네. 더 확실하게 아, 두껍게 예, 맞으면서 공이 그 회전 관성에 의해서 좀 끌리는 모양이 이게 나오게 표현을 했어야 되거든요.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. 더 두껍게 맞아야지 아래쪽으로 당구션 쪽으로 끌리는 그런 그림이 보이거든요. 아 난구 되돌리기 포쿠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빨간 공 우측을 맞춰서요. 과감하게 한번 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 공이 두께가 얇으면 3쿠션 지점이 코너 근처에 가서 먹게 되거든요. 예. 그렇게 되면 각이 안 나오죠. 단쿠션 한 가운데 정도에서 3쿠션이 맞으려면 지금보다 두께가 더 두꺼웠어야 돼요. 이런 공을 칠 때 두께가 최적 두께가 대충 보면은 충돌이 나지 않을 최대 두께가 네 그게 최적 두께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네, 4세트 첫 득점 그렇습니다. 이충복 선수의 득점. 이충복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한 이후에 포지션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쓸 거란 말이에요. 뭘 이제 이용인지 선수가 확률 높게 지금 받아 쳐줘야 되는 네,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포지션이 그렇게 네, 좋게 쓰진 않았습니다. 빨간 공 왼쪽으로 가면 충돌도 제거해야 되고 큐볼 코스도 쉽지가 않네요. 네, 바로 충돌에 걸려버리죠. 좀 더 두껍게 쳐서 흰 공과 장쿠션 사이로 골인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1대 0 조건휘 선수의 3이닝 네. 공격. 원뱅크죠? 아, 저 두께는 참 왜 보이는 날만 보일까? 예. 이걸 뭐 이 두께를 잘 맞추겠다고 무슨 계산 같은 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길게 세븐 쿠션으로 가는데요. 아, 끝까지 구를까 모르겠네요.
네, 좀 못 미칩니다. 네. 뭔가 지금 스트로크를 마음에 들게 못한 거죠, 이런. 예. 이게 지금 힘이 약해서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. 네,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.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. 기다우리의 선수는 2세트에 이어서 4세트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요. 뭐 지금도 복식에서 승률이 낮은 건 아닌데 네. 4라운드 들어서 좀 패가 많아지고 있어요. 네, 드디어 네. 득점을 기록합니다. 그렇습니다. 뱅크샷 득점으로 2대 1 역전. 네. 기다우리 선수 참 당구실 때 보면 네. 뭐가 잘 안 되면 막 눈물이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이란 말이에요. 정말 진지하죠. 그렇죠. 네. 앞서가는 득점을 만들었습니다. 어우, 아슬아슬하게 잘 뺐네요. 네. 한 점을 더 추가하는 SK 렌터카. 파이널 직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SK 렌터카 선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뭐 거기서 플레이오프에서 뭐 한 시합을 한번 하고 올라가는 게 컨디션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. 그걸 일부러 그걸 원하는 팀은 없을 거예요. 아,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. 그렇죠. 예. 그럼 모든 팀들은 지금 파이널 직행이 목표죠. 조금 더 강력하게 네, 들어갔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드러움 속에 회전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네, 그런 스트로크였습니다. 연속 4득점 합작하고 있는 SK 렌터카입니다. 저는 뭐 히다우리의 선수가 언젠간 다시 그 레전드의 모습을 회복할 거라고 보거든요. 그런데 지금 그게 언제가 되느냐. 네. 그게 문제인 거죠. 왼손으로 조건휘. 확실한 실력이 있는 선수죠. 아, 스핀볼. 아, 당점이 조금 높게 들어가면서 네, 각도가 좀 길게 가버리네요. 3쿠션, 4쿠션 확실한 설계 필요하죠. 지금 같은 배치는. 아, 3쿠션이네요. 옆 돌리기 시도하는 용현지. 아, 이런. 아, 잘 맞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. 그래도 용현지 선수가 이걸 좀 3쿠션으로 설계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건 잘한 거죠. 노란고 우측을 아주 두께를 잘 맞아야 돼요. 이런 게 더블 쿠션이 각도가 편안하게 형성되려면 얇은 두께에 적은 회전의 조합입니다. 예. 두꺼우면 리버스가 돼요.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. 공이. 두껍게 되면 내가 좀 약간의 회전이 투 쿠션에서 먹어버리거든요. 그럼 아래쪽으로 각을 만드는 그 성질을 제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뭐 더블 쿠션, 횡단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두께와 최소한의 회전량이 조합돼야 됩니다.
뱅크샷 시도하는 이충복 선수입니다. 야, 네, 정확합니다. 4대 3 한 점 차. 네. 교과서다운 또 해법을 보여줍니다. 네. 용현주 선수도 다시 3뱅크로 화답을 할까요? 지금 흰 공 맞고 들어가는 건 조금 얇거나 두꺼워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흰 공만 맞고 그다음 빠져나갈 수도 있는 배치예요 지금. 하지만 흰 공 왼쪽을 노리긴 해야죠. 아, 얇게 완벽합니다. 네. 5대 4 역전. 뱅크샷 하나씩을 합작하고 있는 이충복과 용현지 선수입니다. 단숨에 분위기가 바뀌네요. 네. 네, 득점 성공. 그리고 다시 또 공을 용현지 선수에게 모아줬습니다. 예. 4세트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타이완 위너스입니다.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합니다. 아, 이번에도 네. 성공합니다. 3뱅크 연속 두 개. 네, 용현지 선수. 이제 캡틴이 끝만 내주면 돼요, 이제. 네. 두 선수가 연속 7득점을 합작하고 네. 있습니다. 8대 4. 아, 지금 하이원 리조트의 그 4세트. 무패행진 계속 이어가네요 두 선수. 자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세트 승리에 네. 필요한 점수는 단 한 점. 팀의 리더인 이충복 선수가 공격 기회를 갖겠습니다. 두껍게 쳐야 되겠죠. 두껍게 치면서 이걸 짧게 노렸어요. 옆돌리기 이충복.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. 세트 종료. 두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길게 노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상단만 주고 왼쪽에 전을 거의 주질 않았어요. 예. 그러면서 짧게 아주 멋진 득점 라인을 만들어줍니다.